자, 1회 마무리 짓죠. 38번. 2월과세. 별 딱 붙여야 돼, 이 문제 이게. 2월과세.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2월과세. 2월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양도가액을 띄어먹죠?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는 못 띄어먹게끔. 갑을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2월과세. 그래서 징여. 후, 뭐다, 양도. 몇 년 이내에 팔 때예요? 5년 이내. 5년 이내에요.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소. 그럼 갑을 징여자라고 얘기하네요. 을을 수중자라고 얘기한다. 받는 자. 자, 1억에 취득했어요. 배우자에게 징여했네요. 그럼 징여세법에서 평가하니까 7억이야. 그래서 1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15억이네요. 원래 이렇게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죠?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였잖아요. 그럼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5년 이내에 팔 때는 뭐다? 취득가액을 얼마를 적어라? 1억. 낮췄죠? 그 대신 뭐를 늘려준다 그랬어요? 보유기간. 보유기간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는 취득가액을 낮추는 대신에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도 증여자 취득일. 그래서 이제 수중자는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수중자.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즉 수중자가 판 걸로 봐요. 계산만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증여세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 항상. 자, 그 다음 둘 사이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세 개 이게 기초예요. 세 개가 딱 정리되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 연대납세 의무가 없고. 자, 이번에 개정법이 뭐다? 개정법이 증여는 토, 건, 특. 뭐가 하나 들어왔어요? 취득권리가 들어왔다. 이용권리 하면 안 돼요. 취득권리가 들어왔다고요. 자, 1번. 5년. 토, 건, 특, 취득권리. 부동산상 권리 하면 안 돼요. 이용권리는 아니에요. 분양권, 입주권도 띄어먹으니까 들어왔어요. 개정법 꼭 알아야 돼요. 자, 2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이죠?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특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맞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고 두 가지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증여자 기준,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말귀를 잘 들어야 돼요. 자, 3번. 납세 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를 인정함으로 누구다? 수중자가 되는 거야. 수중자가 된다. 그래도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참 쉽네요. 자, 그 다음 4번. 증여세 처리는 어디에서? 필요경비.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필요경비. 그리고 2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당연히 뭐다?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죠? 양도세, 2월과세를
이용한 양도세가 뭐다? 적고. 원칙으로 관계. 이게 클 때는 뭐다?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이게 7억이잖아. 증여하니까. 근데 폭락해서 이게 뭐다? 천만 원도 안 가. 천만 원이 돼버린 거야. 폭락해서. 나중에 15억 개 팔았다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낫잖아. 폭락해서. 그러면 원칙으로 계산하는 게 이월과세보다 많이 나와. 그럴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다. 그러니까 원칙은 1억 갖고 계산하니까 2년에 5년이네.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한다? 1억. 이혼하더라도 2월과세 적용해요. 5년 이내에 이혼하면 된다. 근데 죽으면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한다? 7억. 사망 하면은 2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출제는 여기까지 됐었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39번. 이번에 꼭 알아야 될 거는 토건 특혜 하나요?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취득권리 개정법.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39번.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네. 1번. 부담부 증여. 자, 채무는 양도다. 부담부 증여만 3개월이에요. 항상 3개월 앞에는 말일. 2개월 틀렸네, 벌써. 정답은 몇 번? 1번.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에요, 신고기한이.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받기 전. 이거 잘 받아요. 받기 전.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니까 양도일로부터 따지죠? 근데 받은 후 대금 청산일 때는 받기 전에 뭐다? 대금 청산은 무효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로부터 따지죠? 그러나 받은 후 뭐다? 허가받은 후 잔금은 뭐다? 이럴 때는 양도일로부터 따져요. 전자가 들어갈 때만 허가입니다. 허가받기 전, 그러나 받은 후 그러면 양도일로 써요. 전자 대금 청산은 무효다. 후 대금 청산은 정산이니까 대금 청산일 양도일로부터 간다. 자, 그다음 3번은 뭐를 물어본다? 확정 신고. 항상 다음 년도 5월 한 달까지죠? 확정 신고 맞고. 자, 그다음 4번은 뭐다?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천 초과는 뭐 할 수 있다? 분납. 요건이 천 초과예요. 2개월. 물납은 할 수 없고 천 초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재산세. 분납 물어볼 때 얼마 초과? 500 초과. 그 다음 종부세는 개정됐어요. 종부세는 250 초과 숫자. 그리고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천 초과. 절대 세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500, 250, 1000 초과. 그리고 분납 기간도 2개월. 그러나 이에는 6개월. 요에는 2개월. 이렇게. 그래서 종부세 꼭 기억해야 돼. 숫자 3개. 분할 납부. 자, 5번은 당연한 얘기죠?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자, 40번. 자, 40번은 뭔 얘기예요?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 우리가 20년 전에는 국내 것만 과세했어요. 양도세를. 국외 거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외 가서 막 투기하더라 이거지. 형평이 안 맞죠? 그러니까 국외 것도 20여 년부터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과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국외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딱 국외 거는 뭐다? 거주자.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 그리고 국외 거는 뭐를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줘요. 그리고 국외 거는 미등기 70%를 적용 안 합니다. 딱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5년, 장기, 미등기 안 한다.
그래서 미등기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국외가 딱 나오면 1번 몇 년부터 써요? 5년? 맞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고해야죠?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산출세액에 공제하는 방법과 그 다음 증빙서류가 나오면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 이거를 뭐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신고 납부해야죠.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2번 어디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이 납부할 세액이잖아요. 다른 사항이 없다면. 또는 뭐다?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거 선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자, 3번. 자,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똑같아요.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국외 거는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구한다? 시가. 절대로 뭐다? 국외 거는 추계 결정 안 해요. 우리나라 거는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추계 결정합니다. 매각 만기로. 다른 나라는 그냥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평가해요. 맞죠? 원칙은 뭐다? 실거래가요.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평가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양도차익 이제 원화로 계산해야지. 이거 짝을 잘 찾아야 돼, 짝. 그래서 양도가액은 받는 거잖아. 그래서 법에 의한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환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뭐다? 수령일. 수령한 날.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이렇게 따로따로 원화로 계산합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개 다 나왔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절대로 뭉퉁거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를 적용한다고요. 그 뜻이에요. 맞죠? 둘 다 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양도가액, 짝이 뭐다? 수령하거나. 필요경비는 지출일. 이게 짝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미등기는 무조건 땡. 미등기는 국내만 쓰죠. 무조건 뭐다? 기본세율. 6에서 42만 써요. 왜? 장기를 안 해주니까. 국외지문이에요. 미등기는 70%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로 가야 맞죠. 문제가 국외 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국외 거는 5년 붙고 장기 안 해주고 미등기 적용 안 해요. 기본세율 6에서 42로만 가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이렇게 16개 풀었네. 자, 1회 끝났네요. 16개 풀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제 풀 때는 뭐다? 그냥 16개를 한번 글씨라도 부담 없이 읽어봐야 돼. 시간 체크하면서. 하나 풀고 다 보고 하나 풀고 다 보고 실력이 절대로 안 늘어요. 왜? 하나 풀고 다 봐버리면 틀리면 김새잖아. 뒤에 답이 안 보여. 쭉 풀어놓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자, 25번으로 들어가죠. 5월 중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 딱 기초가 뭐다? 취득, 보유. 양도잖아. 하나짜리는 상식이고 그래서 취득, 보유시만 관련 있는 게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시. 취득세에 따라가고 따라가고 재산세에 따라가잖아요. 자, 그 다음 보유, 양도시만 관련 있는 게 뭐다? 종합소득세.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와 처분 중에 생기니까 종합소득세. 그리고 취득 띄고 양도 사고 팔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붙는 게 뭐다? 인지세. 인지세. 그리고 다 붙는 거 세 가지 다 붙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붙고 재산세 종부세 붙고 양도세 붙죠? 이거 딱 기본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시만
종합소득세는 보유양도시 소득은 임대 중에 처분 중에 그 다음 인지세는 뭐다? 부동산 소유권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농특세는 전부 붙어요. 자 기억은 오로지 뭐다? 상식 재산세는 보유만 보유만 취득단계 관련이 없잖아요. 농특세는 다 그러니까 취득단계 관련이 있죠. 오 그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만 X 지방기업세는 취득 양도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잖아. 사고 팔 때 취득 양도 오 아 참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취득 보유 오예요. 그 다음 인지세는 사고 팔 때 취득 양도 살 때 팔 때 계약서 쓰잖아요. 오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신고세는 세 글자로 뭐다? 변기세. 뭐랑 같이 날라와? 재산세랑.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랑 관련된 세금이다? 보유만. 보유. 취득 관련 관련이 없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인가요? 4번? 4번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26번. 자, 이 지문을 좀 고치세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로.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로 좀 수정해 달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자, 박스, 가산, 금은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뭐가 들어가? 납부기한. 까지 연체하면 연체금이 붙는다. 월할 계산.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3%. 5% 틀렸네 벌써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은 개정법이에요. 두 달째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이 붙어. 그래서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작년까지는 1천분의 1천분의 10이어서 이게 연체이자가 인하됐죠? 12가 7.5로 인하됐다. 그럼 시험은 소수점은 안 나와. 1,000분의 7.5니까 0을 하나 붙이죠? 그럼 1만 분의 75가 되는 거야. 0.75. 네, 1만 분의 75. 중과상금. 오, 개정법. 별 딱 붙여야 돼. 개정법이에요. 그리고 중과상금은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 월할 계산이니까 5년 하면 안 돼요. 60개월. 5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월할 계산이니까. 오! 자, 그 다음 중과상금은 30만원 미만. 국세는 100만원 미만. 그래서 30만원이 안 되거나 국세가 100만원이 안 될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만 미만. 그리고 30만원, 100만원 따질 때는 반드시 어떻게 따진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연체이자가. 세목별로. 그럼 문제 수정했어요? 틀린 게 아니라 아니다. 옳은 거. 그럼 몇 개예요? 네? 틀린 거는 몇 개예요? 한 개. 그럼 답은 1번이네. 답 1번이에요. 꽂히지. 네? 아, 그러니까 옳은 거를 물어보면 몇 개를 찍어야 돼? 네 개. 틀린 거를 물어보면 몇 개? 한 개. 답은 하나로 하라고요. 틀린 게 문제 지대로 나왔네, 그죠? 내가 이 문제 보려고 오늘 일찍 왔어요. 이거 보려고. 그것도 이 황소고집은 대책이 없어요, 그죠? 인생 살다 보면 황소고집이 있잖아. 황소, 황녀. 이 고집 세면 진짜 인생 피곤해요. 26분에다 몇 번? 1번.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요, 공통이 먼저 왔어요. 고집 센 배우자를 만나. 대부분 90%가. 그리고 뒷끝이 안 좋아. 서로 양보가 없어. 진짜 여기 통계가 꼭 그렇게 만나더라고. 저는 고집 저도 세요. 우리 집 사람은 망고강산이야.
가든 말든 그냥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야. 둘 다 세봐. 이건 부딪힙니다. 아주 안 좋아. 이 고집 세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세다 그러면 상대방은 안 센 사람.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다. 약간 좀 뭐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고요. 거기 처녀죠? 고집 세면은 고집 안 센 남자를 골라야 돼. 자, 그 다음. 자, 26번은 그냥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27번. 27번. 자, 뭐를 물어본다, 이제. 취득세. 납세 무자. 1.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잖아. 이전. 이전하면 무조건 과세합니다. 이전하면 뭐는 다시 해야 돼?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하죠. 이럴 때 취득세 납부. 그럼 취득세 납부를 어떻게 할까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한다. 뭐만? 등기만. 등기할 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취득세를 얼마나 부여해야 돼요? 표준세율로 2%를 뺀 세율로. 알아들었어요? 이전 과세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예요? 함께는. 함께가 나왔잖아.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또 남편과 함께. 자, 그 다음 건물과 함께야, 이거. 시설물을 설치하면 은행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시설물은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건물주. 왜 틀렸어요?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본다.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나왔다. 가장 잘하는 거. 설립시. 자, 설립시는 원시 취득이죠? 과점조절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설립 투자 유출을 위해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중요한 거는 세율이에요. 간접취득이죠? 간접취득은 몇 프로 과세한다? 2%. 등기는 과세 안 해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간접취득은 2%를 과세한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여섯 글자로 뭘로 나온다? 중과기준세율. 간접취득은 다 2%야, 2%. 등기는 왜 과세 안 해?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나왔네.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부담보증이야. 자, 취득세는 딱 나누면 돼, 이렇게. 자,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죠? 채무를 인수했잖아. 이건 나갈 돈이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조건. 그리고 나머지는 증여죠? 나머지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본다.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왜 이렇게 구분한다? 왜 이렇게 구분해요? 왜 이렇게 구분해? 세율이 다르잖아요. 증여는 3.5. 그죠?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달라요.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야. 그러나 양도세. 양도세에는 용어가 달라요. 용어. 똑같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세. 그리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뭘로 한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양도로 본다. 채무는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야 돼? 양도세.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다? 증여로 취득,
증여로 본다. 증여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세는 용어가 달라요. 비교했어요, 제가. 이게 양도세 문제야.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자, 그럼 5번은 취득세니까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를 물어보니까 돈이 나가는 거지? 그럼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 그럼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지문이 바뀌어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야. 자, 그 다음 29번 연부.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연부. 자,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게 연부다. 2년 이상. 2년 이상이에요. 그럼 연부 취득을 했을 때 취득일은 뭐다? 사연. 사연 나와 있죠? 잔금이 안 끝난 거야. 안 끝났지만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를 걷기 위해서 사연이야. 사연. 사연. 다만 연부 취득 중 등기를 먼저 했죠? 그럼 뒤로 등기등록일로 바뀌고. 자, 3번 연부취득증 계약이 해제됐네? 나가리가 됐네. 그럼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잔금 전이니까. 잔금 전이니까 돌려줘요. 있다. 잔금 전이니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4번 연부취득. 이게 중요한 거야.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연부금액으로 씁니다. 단 연부금액은 매회. 매회가 들어가야 돼요. 매회.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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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과표라고요. 계약보증금은 포함하고. 그래서 5번은 면세점은 뭐를 갖고 따진다? 총연부금액. 연부금액 틀렸네. 그래서 4번, 5번은 꼭 구분해야 돼요. 과세표준은 매회 세금을 내라 이거지. 그러나 연부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계속 세금이 없죠? 50만 원 여부는 뭐를 갖고 따진다? 총 연부금액. 총자가 빠졌어요. 연부금액 기준은 4번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4번, 5번은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매회. 5번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총액. 총액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29번 뭐를 물어본다? 취득세 전체 지문이네. 취득세 전체 지문이야. 틀린 것. 이거는 알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을 개수했잖아. 공동주택을 개수가 뭐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죠? 그럼 공동주택 얼마 이하?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일명 공동주택의 개구멍. 과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대수선은 제외. 포함 틀렸네. 틀렸네.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과세한다고요. 항상 과로 조심해야 돼. 시험장에 가서. 자,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죠? 허가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 그럼 양도세와 똑같이 뭐다? 허가일. 대금 만납일은 무효예요. 양도세랑 똑같다고요. 사고 파는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전에 무신고했다. 그럼 이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 기한 후 신고. 그럼 1개월 이내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50%. 뭐를? 무신고. 무납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저거 6개월 이내하면 20%를 깎아줘요. 1개월까지는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경감한다. 중요한 거는 무신고. 무납부하면 안 돼요. 자, 4번. 최대가액이 100만 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없다면 범위를 물어본다.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죠? 얼마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네요? 50만 원까지. 면세점.
50만 원 이하. 이하가 아니잖아. 그럼 20만, 100만 원은 이하를 넘어가니까 부과한다. 그러나 50만 원이라 그러면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50만 원이라면. 자, 그 다음 5번. 자, 5번도 이거 용어가 개정된 거예요. 별 표시 딱 하고. 자, 등기하려는 경우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낸다? 접수하는 날까지. 작년까지는 전까지였어. 그럼 전이 뭐냐? 법에서 명확하게 이번에 용어를 정리했다고요. 접수하는 날까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30번. 자,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 하는 자는 누구라 그래요? 외관상 권리자다. 사실상 권리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외관상 권리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 명의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뭐다? 공부에 이름을 보고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명의자 보고.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가 있으므로 외관상 권리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등록을 하는 자. 자, 그 다음 대위등기네. 자, 대위등기가 뭐예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자다. 그럼 채무자가 등기를 받잖아요. 채무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들어갑니다.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채무자죠.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들어가잖아요. 보존등기가.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설정, 변경, 소멸할 때도 잉크값이 들어가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포인트는 뭐다? 공부. 포인트는 공부예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명의자. 공부에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요. 자, 그 다음 4번은 설정 등기예요? 말소 등기예요? 설정 등기는 권자. 항상 설정과 말소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4, 그 다음 뭐다? 5번은 뭐다? 대출을 받았네. 뭐를 물어봐?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 은행. 만약에 말소 등기를 물어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가 되겠죠? 말소 등기는 대출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은행.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요. 자, 31번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지목 변경.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자, 포인트가 뭐다? 지목 변경. 포인트가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자, 취득세는 간주 취득.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의 몇 프로를 과세하나요? 2%. 증가한 가액의 2%. 취득으로 본다.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 1건당 한 건당 얼마씩 걷어간다? 6천원. 이렇게 건당 6천원. 건당 6천원이야. 자, 신고기한은 취득세죠? 신고기한은 60일.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60일 안 써요. 원칙이 전까지. 그리고 중과산세는 80%는 뭐다? 미등기 전매.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안 써. 왜?
등록면허서는 공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납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서는 뭐다?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어. 그럼 중과산세는 뭐야? 뭐예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잖아. 이거 뭐 한 거야? 미등기 전매. 그래서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취득세는 80% 내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 5번이네. 부가세를 물어보네. 자, 취득세. 아까 했잖아. 취득세. 취득세는 옛날에 뭐다? 옛날에 취득세야. 소유권.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합쳐서 취득세. 그 다음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부가세는 따로따로 계산하죠? 여기 2% 적용하고 여기는 어떻게? 2% 빼서 적용하고 이렇게 할까? 이게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이게 뭐다? 지방교육세. 그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 2%. 여기에서 몇 프로 붙여? 10%. 그럼 여기는 뭐다? 2% 빼야지. 2% 빼. 예를 들어서 4%짜리라면 여기다 몇 프로? 20%. 그래서 옛날에 이해는 취득세 지문, 옛날에 등록세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목 변경은 옛날에 뭐만 내는 거야? 원칙 이해. 이해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지목 변경, 취득세에서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만 붙어.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왜 틀렸어요? 지방교육세를 지워야지. 자, 여기 봐. 이거. 취득세는 지목변경 2%만 내죠? 농특세만 내는 거야. 그럼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 뭐가 붙는 거야? 지방교육세 따로. 취득세의 지목변경은 농특세만 붙어. 등록면허세의 지방교육세는 뭐가 붙어요? 아, 등록면허세의 지목변경은 요거 붙는 거예요. 요에는 취득세, 요에는 뭐다? 등록면허세, 지목변경 하나씩만 붙는다고요. 두 개 붙으면 무조건 틀리죠. 따로 계산하니까. 그래도 5번은 왜 틀렸어요? 지방교육세를 지워야 돼. 그래서 취득세에는 농특세가 붙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묻는다. 무슨 변경? 지목 변경. 답이 5번이에요.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